8월 31일 토요일 명상 카페 1부는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곡 데이 애프터로 문을 열었습니다. 정말 그렇죠. 때로는 좀 완전한 상태보다는 약간 부족하고 약간 미흡한 그런 미완성 상태가 더큰 감동을 불러올 때가 있잖아요.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.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모든 게 철저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왠지 좀 완벽하기보다는 숨못 쉬겠다 이런 불편함 느끼게 되죠. 근데 조금 부족해도요, 항상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지? 할 정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 상태만으로 아름답고 또 주변에는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원래 잘했던 사람이 더 잘하는 것보다요, 약간 부족할 때, 그때 막 노력해서 우와, 저렇게까지? 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좋잖아요. 무엇보다요, 실패도 또 부족함도 없다고 느끼면 삶은 발전하지 않게 될것 같아요. 노력하지 않을 테니까요. 그러니까 혹시 지금, 나 이게 너무 부족한데? 이렇게 느낄 때는 낙심하지 말고요. 함께 손잡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.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.